내야에 있는 허경민 선수와 외야에 있는 정수빈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올 시즌 대박을 터트린 FA 듀오죠. 이두 선수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. 뭐 지금은 정말 마음 편히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고 있고요. 그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면서도 조금은 뭐 금전적인 것도 걱정이 뭐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 전혀 없이 제가 좋아하는 야구 마음껏 잘 하고 있습니다.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네, 그만큼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은 안고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즌 때뭐 수빈이야 뭐 서로 힘들 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큰 도움이 되도록 네, 노력해야죠. 물론 당연히 하죠. 당연히 하고 거느 말로는 너네들이 여기 있는데 당연히 나도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그래도 글쎄요.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팀에서 권우를 원한다고 하면 플러스 몇 억은 좀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즌을 하다 보면 아마 그 자리가 티가 많이 날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계속 안고 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그거를 메꾸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언젠가는 그래도 그 선수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선수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 팀이 변함없이 강팀이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저 역시 이제 7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이제 저희 두산 베어스와 약속을 한 계약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더 나은 성적을 거둬서 제 포지션이나 그래도 허경민 선수가 좀 상위 정상급 선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,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올한 해. 결국에는 저 두산에서 계약을 하게 됐고요. 또 경민이도 장기 계약을 했고, 저 또한 같이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, 이제는 시작과 끝을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좀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예, 경민이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건우도 그렇고, 어릴 때 마냥 이제 어렸었는데, 지금은 이제 많이 밑에 이제 후배들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, 저희 여태 선배님들이 해왔던 것처럼 후배들 밑에서 잘 이끌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 두산베어스 후배들이 더 야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모범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여태까지 플레이 자체를 좀뭐몸 사리지 않고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몸 사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슬라이딩도 많이 하고 넘어지고 좀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다른 팀에서 또 저희 팀으로 오는 선수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분위기가 좋다 그래요. 또 선수들끼리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, 또 선배님들도 정말 그냥 되게 편하게 지내고, 또 그런 부분에서 좀 팀워크가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. 좀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자연스럽게 후배들도 선배를 따르게 되고, 또 본받게 되고, 또 그런 게 전통으로 이어져서 아무래도 좀 강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목표는 뭐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고요.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다치지 않고 1년을 풀시즌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좀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목표 같아요. 예전에 허구현 해설위원이 허경민 선수 보고 정슈빈이 친구다라고 해서 굴욕 아닌 굴욕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두 친구가 나란히 두산 왕조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했네요. 야, 이두 선수 모두가 두산베어스에 장기 계약 했잖아요. 근데 네. 팀에서 한 구단에서 선수를 장기 계약을 하는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? 뭔가요? 성실함이죠. 그리고 모범.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갖춤이라고 할수 있지만 정말 그동안에 두산베어스 있으면서 어떤 공헌도도 굉장히 높게 산 듯하고요. 그리고 정수빈 뭐 외야에서 날라다닐 거고 허경민 선수 그럼요. 내야에서 다 막아줄 거고 이런 네. 분위기로 이제 가는 두 선수인데 사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. 두 선수는 정말로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뭐 사말이라든지 뭐 수비라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어떤 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배들이 이제부터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. 화수분 야구의 또 하나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선수로 앞으로 다시 한번
그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황에서 올 시즌을 또 치를 것 같습니다. 두산이 90년생 트리오잖아요. 사실 네. 박건우 선수까지 남아있는데 이 두 선수를 보고 올 시즌 박건우 선수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박건우 선수도 언뜻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. 나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뭐 팀 분위기가 친구 같고 형님들 같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딴 팀을 뭐 가기 싫은 거죠. 세 명에서 남으면 또 앞으로 이 세 선수의 콤비 플레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세 선수가 또 이번 시즌은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팬들의 믿음에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.